그래서 그런 의도를 갖고 이 영화 이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고 영화를 찍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이제 엔딩을 고민을 했었죠. 네, 그래서 이걸 스스로 한번 좀 학습을 한번 해봐야겠다 싶었더니 이 방대함에 뭐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. 어느 정도 하다가 접고 이제 인터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. 각계 분들에게. 그래서 조언을 하고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런 과정을 겪었죠. 그래서 그 차이들을 겪었고 또그 심함을 겪었고 그 신성함을 겪었는데 결과님 여러 동의만 한다. 감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.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결과를 위해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이런 마음이 들어졌어요. 그것은 어떤 불행은 피해를 입은 분들의 이게 어떠한 문제 두꺼운 만큼의 문제가 있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무관한 이유로 그 피해자를 찾아가더라 그런 것 같더라 이런 의도를 갖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. 이번에는 저 뒤쪽으로.